코스에서 우승도 기록을 했었고 예.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되돌아와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오늘 치핀 버디 한 차례 기록한 김민규의 12번호 세 번째 샷. 이 샷은 한번 노려볼 만하죠. 이번에도 떨어집니다. 치핀 버디 두 개째 7원 더파. 오늘 보기 없이 버디가 여섯 개째 기록됩니다. 네, 10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지 못해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김민규. 일단 그린을 넘어가면 내리막샷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파세이브가 어려워지고요. 치빈 버디 기록하고 13번 홀로 온 김민규 선수입니다. 그리고 좋아요. 네. 네, 또 한 번의 버디 기회입니다. 아, 흐름을 완전히 탈 수가 있겠습니다. 확실히 치핀 버디가 나오면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. 그대로 멋진 샷으로 보여주는 김민규입니다. 1라운드를 1원 더파로 마치면서 사실 컷통과 김민규 버디 기회 좋습니다. 8원 네. 더파 가볍게 한타를 더 줄여냈습니다. 선두권에는 강태형 선수 빼고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. 14번을 김민규 선수의 티샷. 그래서 슬라이스가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가 스핀이 많아서고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, 쇼게임이 좋은 김민규이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칩샷은 아주 어려운 칩샷은 아닙니다. 예. 또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김민규 이번에도 떨어집니다. 야, 진짜 오늘만 치핀이 벌써 세 차례째입니다. 그린 바깥에서 더 강한 모습을 네. 보여주는 김민규입니다. 세 홀 연속 버디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치핀 버디입니다.